연중 31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연중 31주일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뭐냐 하고 물었죠. 늘 그들은 첫째가 중요해요. 늘 앞자리, 첫자리를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자리를 두 가지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특별히 마음을 다한다는 것,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 명령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신명기 6장 4, 5, 6절은 얘기하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한테 말씀하시죠. 그대로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 계명은 또 이것도 같이 포함 이중 개념을 얘기하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계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자 율법학자도 훌륭하다고 말씀하면서 스승님 또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율법학자도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원문에 있는 그 목숨을 다하고는 빠졌는데 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 즉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슬기로운 대답을 하시는 걸 보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신명기 6장에서 4, 5, 6절 또 오늘 마르코복음 중요한 말씀 12장에 30절과 31절 그리고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33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계명을 물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건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똑같이 이 율법학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계명이고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히란말 원문으로도 바로 카르디아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heart 우리 마음이라고 heart. 그럼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oul을 얘기해 soul. soul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영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리도 영혼은 바로 soul인데 이 soul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히 목숨을 얘기합니다. 생명 본질 자체죠. 그래서 이 부분 소울은 히란말로는 그대로 푸시케스라고 해요. 푸시케스. 그리고 정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걸 디아보이아스라고 히란말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strengthen, 뭐 파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strengthen, 힘을 다한다는 거죠. 이수수아스 이제 히란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것이 또 율법학자도 예수님한테 마음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말 본문에는 목숨을 다하고는 빠졌는데 사실 원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말씀드렸죠. 카르디아스, 허트,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소울, 영어 히란 말로는 푸시케를 얘기하고요.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을 다한다는 것, 이건 정신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마인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언더스탠딩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다한다는 것, 생각을 다한다는 것,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 이수수아스, 이게 이제 strength and pow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이 단어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교의 인간관 안에서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됐다고 늘 말,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계속 제가 영혼 돌봄, 영성 생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또 훈련을 하고 물성을 통해서 영성을 바라보는 이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의 삼중 구조를 철저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몸으로 되어 있고요. 몸은 바로 이제 히란말 원문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마에서 몸은 썩는 것이 아니에요. 사륵스라는 살이 썩는 거죠. 몸. 그렇죠? 몸. 몸은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또 이렇게 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용어로 얘기한다면 오늘 복음에서 목숨입니다. 영혼은 바로 목숨인데 히란말로 얘기하는 푸시케스래요. 푸시케스. 이 푸시케스에서 사이코가 나간 거, 사이콜로지 할 때 심리학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뭐냐? 영혼은 몸 외에 생각과 또 마음, 이런 모든 의지, 또 이성, 이런 모든 것도 영혼이에요. 따라서 몸을 돌보는 것처럼 영혼도 돌본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다시 말해 생각 수업, 마음 수업, 의지 훈련, 정서 훈련,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혼 돌봄은 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 영혼에 대한 돌봄인데 그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인데 역시 마인드도 목숨 안에 들어간 푸시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strengthen, 육체적인 힘, 몸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 정신의 힘, 다시 영혼의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몸의 힘 또 영혼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삼중구조 말씀드렸죠. 소마라고는 우리의 몸. 몸의 특별한 또 하나의 표현은 사륵스라는 살이, 살, 육체. 살, 몸은 그 안에 살이 있잖아요. 그죠? 살. 같은 힘을 내는 것이죠. 힘을 내는 것. 몸에 힘을 내는, 먹는 걸로 힘이 내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생각과 마음과 정서, 느낌, 여러 가지 의지, 이성, 이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또 하나의 우리 통합체의 그 영,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영. 몸, 영혼, 영이 있으면 이 영혼의 힘은 바로 영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기도를 해주는, 기도하게끔 해주는, 내 안에서 기도를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영혼을 다해서 푸시케스,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의지와 결국은 영적인 힘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온 영혼으로 사랑을 하는 그 열매가 까리타스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했더니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성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고통과 여러 가지 순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힘, 천상적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힘, 그 힘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인간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불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모델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의 의지에 이런 모든 시간과 힘과 스트렝스는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모델로 모범으로 사셨던 십자가의 삶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비움, 자기 포기를 깊게 살도록 헌신하는 삶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길이고 우리 힘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의 힘 또 영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기도하는 힘으로 내 몸은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연중 31주일이고 오늘이 10월 마지막, 오늘 성당이 4개월 만에 오픈되는 성전문을 여는 주일 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사람은요, 성장하는 사람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그러한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통해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부터 성전 개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힘, 하느님을 사랑하는 미사와 그 영성체와 말씀을 먹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복음 첫째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여러분을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